자, 2번 문제 빈칸이 안 보이죠? 빈칸은 여기야 맨 마지막 문장에 can be 다음에 빈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형광펜. 아, 이거 이제 파란색으로 칠했네. 자, 요렇게 뭐 칠해놓고 빈칸 문장부터 읽고 하겠습니다. 자, 동물들은 then, 그때 블랭크 될수 있다. 모든 종류의 개인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빈칸은 동물들의 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뭐에 대한 속성이 나와야 돼? 모든 종류의 개체들에 대한 속성이 나와야겠죠? 그죠? 자, 보기 보죠. 보기. 공감의 대상이 된다. 이때 오브젝트는 대상이죠. 우리 쫑쫑이가 나 때문에 울고 있구나. 공감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엠퍼티라는 건 주종 관계야, 상하 관계야, 평등한 관계야? 평등한 관계예요. 절대 주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위에 상하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야. 일생의 컴퍼니, 동료다, 친구다, 친구에 대한 대안이다, 치료의 수단이다. 자. 요렇게 읽었을 때잘 보세요. B하고 C는 같은 말 아니에요? B는 뭐야? 일평생의 친구다. C는 친구의 대안이다. 그러면 만약에 C가 정답이면 뭘까요? 친구가 없이 외로웠던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친구의 대안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친구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찜찜해. B하고 C가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죠? 보기에서. 자, 그리고 나서 맨 위로 올라가야죠. 한 감옥에서의 연구가 보여줬대요.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바꿀 수 있다고요. 뭐를? 하든 듯, 마음이 굳은, 딱딱하게 된, 무감각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감각한 하면은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켈러스가 생각이 나야죠. 그렇죠? 켈로우스. 무감각한.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인투, 변화의 인투죠. 이렇게 화살표하면 되죠. 뭐로? 좀더 caring person, 따뜻하게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든드가 질병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몰라요. 알았죠? 자, 다음.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는 발견했는데, 나이든 시민들이 그들이 혼자 살든 아니면 양로원에 살든, 노인들이 더 관심을 갖는데요. 삶에 그들이 받았을 때 애완동물을 돌봐야 할. 자, 그러면 애완동물을 받았을 때의 변화가 핵심이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어?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삶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겼대요. 자, 이걸 친구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확실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럼 더 읽어야죠. 심지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앞 문장을 극단적으로 끌고 올때 쓰는 게 이분이죠. 감정적으로 디스터브된 아이들, 불안정한 아이들이 관찰되었는데 웃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반응하는 것으로 블랭크의 화살표. 관심을 가지고 만약 있다면, 커들리 키튼, 귀여운 새끼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다면, 키울. 자, 이모셔널리 디스터브드는 질병이 있는 거죠. 질병이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네요.
델타네요. 그러면 필자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것도 노인들이 삶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것도 일종의 심리적인 질병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테라피죠. 정답 B번.